때가 되어 떠나는 곳이 자연이라면 대자연의 신비가 일상이 된 이들. 우리는 그들을 감히 자연인이라 부릅니다. 천혜의 자원과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명산이 있는 곳. 동의보감과 한의학의 본고장, 바로 경남 산청인데요. 아, 여긴가 보네. 아, 차가 못 올라가나 보다. 차량도 통제된 이곳, 16번째 자연인 그 대망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도 되는 건가? 오늘 승윤 씨가 만날 자연인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이렇게 대나무 숲에 운치 있는 곳에 살고 계신 걸로 봐서 좀 이렇게 좀 운치가 있고 좀 뭔가 좀 도인 같은 분이 아니실까. 대나무랑 왠지 잘 어울리는.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와 견줄 만큼 혹한에도 당당히 살아남은 대나무의 위엄. 전날 내린 눈빛이 반사돼 산길은 더욱 빛이 납니다. 어,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근데 여기 길이 없는데? 갑자기 턱 하고 산길이 끊겼습니다. 오지상간마을은 다 찾아다닌 승윤 씨.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길도 없는 대나무 숲을 잘도 헤집고 위풍당당히 걸어가는데요. 과연 괜찮은 걸까요? 그런데 이때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대나무 숲을 가르는 인기척이 들립니다. 저기 계신 것 같아. 아, 안녕하세요. 오, 근데 오, 그동안 자연인 분이랑은 다르게. 어우, 아유, 예. 예. 응? 예. 선녀를 찾아주세요. 아유, 아유, 아유. 어이구, 손도 안녕하세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어, 여성분이시네요. 예. 아유. 전 그동안 항상 이렇게 형님들을 만났었거든요. 형들? 예. 어, 이렇게 아름다우신. 산적 규모들만 만나다가 이렇게 선녀를 만나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유,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예. 오늘 이대로 왔지? 네. 일을 도와주러 온 거라? 그렇죠. 항상 저는 도와드리죠, 일을. 그 일하러 온다고 그래요, 여기? 일하러 그, 안 왔습니다. 피디님이? 아, 그러셨구나. 네. 항상 뭐 이런 식이죠, 뭐. 아, 일을 해야 먹고 살지. 아, 그럼요. 일을 해야죠. 어차피 2박 3일도 매개 좀 재워줄 거예요. 그럼요, 내가. 그럼요. 그러면 일을 해야죠. 밥값을 해야죠. 그럼. 승윤 씨, 오늘 단단히 각오하셔야겠는데요? 이게 뭔 줄 알아? 이게? 글쎄요, 이게 뭘까요? 이게. 이게 지금 싹이 움터 나오죠? 네. 움터 나오죠? 오. 네. 요. 네. 그죠? 네. 하, 내가 사랑하는 나의 벗, 나의 영원한 벗. 어. 이런 이게 이제 우리 눈밭에서 이게 지금 대나무밭이잖아요. 네. 이 대나무밭 속에서 자생하는 사람들이 심어놓지 않는 야 그냥 자생하는 녹차들이라. 야생 풀. 그 야생 차. 차. 중로 차. 대나무 이슬을 먹고 자란다에 붙여진 이름 중로차. 눈밭을 뚫는 푸르름 산매경에. 승윤 씨, 자연인에 대한 배려를 잊은 게 살짝 미안했던 걸까요? 근데 이거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왔는데. 진지게 남자가. 그러니까요. 예, 이제 생각났어요. 그지? 이게 뭐예요, 근데 이게? 무기가 많아. 오, 뭐 이렇게 무기가 많아? 이거 무기지? 예, 네, 오! 이거 멧돼지들 잡는 게 아니고 네. 다니다가 이렇게 약초가 있습니다. 아. 약초 캘 때. 약초 캘 때 하는 건데. 예. 약초 캘 때 이제 배를 되게 안 어울리는데요? 무기 또 있다? 무기? 무기 뭐가 있어요? 무서워, 무기. 들어주는 건 좋은데 응. 무기가 함부로 덤비지 오! 말라고. 함부로 덤비지 말라고. 아니, 어, 요, 요, 요. 이것도 무기야, 어, 그쵸, 산에 오면. 그치? 가끔씩 밀렵곰들을 만나면 내가 무기 들고 싸우잖아. 야, 요거 하나 들고 다니면 뭐 겁날 게 없겠는데요? 그럼 산에는 가끔씩 이제 뭐 멧돼지 떼를 주로 만나는데 멧돼지 떼들은 다 지갈 길 가요. 오, 무서워서 사람한테 덤비지 않아요. 사람이 무섭지. 산길을 오르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마치 오누이 같습니다.
반대로 골치 앉아. 어! 그 중심을 잘 잡아야지. 산에 다니면 이렇게 딱 이렇게 나무들이 쓰러져 있으면 물론 놀이기구도 있어 그러니까 산에. 아, 또 혼자서 이렇게 또 노시고. 어, 놀다가 그러지. 이거 산토끼지 뭐 산 너르고. 쉬기도 하고 놀다 가기도 하고. 허리가 편안해져요. 이렇게 허리도 이렇게 릴렉션도 시켜 이렇게. 부러져서 그냥 지 생명 다해서 부러졌지만 태풍에 네. 네. 바람에 의해서 부러졌지만 또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이렇게 운동기구도 되잖아요. 허리를 이제 딱 의지하면서 안 넘어져. 겁먹을 필요 없어요. 이게 고무줄 튕기듯이 해야지 고무줄. 진짜 무거워가지고. 살 좀 빼라 살 좀. 야 여기는 진짜 여기 살면은 다이어트가 저절로 되겠어요. 나랑 살면은 네. 같이 살래? 승윤 씨에겐 방해물에 불과한 쓰러진 나뭇가지 하나도 자연인은 그냥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자연인 또다시 뭔가를 발견한 것 같은데요. 이거 봐, 이런 게 눈밭에 봐. 어? 눈밭에 이런 게 먹을 수 있는 식용거리라. 이건 뭐예요? 이거는 뭐 약초 측에도 들지도 않는데, 예, 그래도 약초 아닌 게 어디 있어, 그죠? 그죠. 이걸 다듬어 가지고 이따가 우리 반찬을 한번 지기지. 이야. 이거는 이제 망초 개망초라고 들어봤어요? 개망초요? 아니요. 뭐 들어봤죠? 네. 향도 좋고. 궁금하고. 궁금하지. 이런 야생의 맛이 느낌이. 그거 맛있어요, 근데? 맛있지. 일단 먹어보면 알지. 씁쓸하면서. 저는 태워서 달 일이 아니고 뿌리는 남겨두고. 뿌리는 남겨둬요? 그럼 뿌리는 남겨두면 또 봄에 또 먹어요. 아. 시장 보러 갈 일이 없어요. 다 여기 와서 그냥 뭐 나물 캐서 드시고 나물 캐서 먹고 밖에 나갈 일이 없지 특별한 일 아니면 무협 영화에나 나올 법한 대나무 숲을 다정히 걸어가는 두 사람 그동안에 뵀었던 자연인들이 모두 다 남자분들이셨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남자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여자분이어서 깜짝 놀랐죠 그리고 또 굉장히 미인이시고 고우신데 혼자서 산에서 살아가실 수 있을까 과연 그런 의구심도 좀 들었고 굉장히 예상을 깨서 처음엔 당황했어요. 백두대간의 끝 한라봉에 이은 두 번째 최고봉이 있는 천왕봉 아래에 자리한 자연인의 보금자리. 여기야 여기. 오. 오두막지. 여기가 이 누님이 계신 곳이에요? 내가 사는 집이지. 오 되게 아담하고 예쁜데요? 아, 자연인의 집은 아궁이에 장작불을 때는 아담한 황토방이었네요. 모락모락 피어나는 연기를 보니 마음까지 훈훈해집니다. 일부러 내가 불을 뜨끈뜨끈하게 떼놨지. 나무를 평소보다 두 배를 뗐잖아. 오, 이게 또. 그래서 오늘 나무 꼭 해주고 가야 돼. 아, 이번에. 나무를요? 그렇지. 예. 아, 이렇게 누추에 조그맣고 작은 오두막집이야. 자. 두 평 남짓한 작은 황토방. 야 여기는 황토방인가 봐요. 이 아래목. 여기는 완전히 황토를 엄청 두께 끊고 설방울도 넣고 숯도 넣고 바닥에다 따뜻이 따시대. 아 여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겨울에는 주로 여기서 생활을 하죠. 황토방에서. 연료비 때문에 이제 한 공간만 대표해서 생활을 해야지 최소 전략을 해야지. 아, 되게 아늑하고. 청춘 남자가 이렇게 골방에 있어도 되냐? 그러게요. 큰일 났다. 누나와 이거 동생과. 예. 네. 오,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재밌지? 장난감 네. 같지, 방이? 오. 이게 물 나오잖아. 오. 아, 물도 빠져요, 그러면? 그럼 밖으로 물 빠지게 해놨죠. 오. 이게 천연 미네랄 수야. 청고지 생수를 계곡물을 이렇게. 오. 아, 시원하다. 이게 생명수라고 보면 되지. 청고지에 계곡물을 이렇게 끌어서 방에까지 집어넣은 거니까. 야, 이게 아니 원래 밖에서도 이렇게 잘 안 되는데 방 안에서 이렇게 에? 깨끗하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게 다 되네요. 차를 마실 수 있게끔. 아, 이거는 아, 차 마시는 도구들 그. 그렇지. 거기는 이제 주로 나 혼자 생활을 하니까. 간소하게 갖다 놓고서.